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지금 마지막 학기잖아요.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라서 기말고사를 원래 쳤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치게 됐죠. 그래서 대체 과제를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과 사무실 조교님께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래도 졸업하려면 내야 되니까 일단 한번 출발해 볼게요. 제가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머리도 안 하고 그냥 감고 바로 나온 상태라서 좀 이상하죠. 부시시하고.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어쩜 난 너의 Come out, 에이. 네, 다 왔습니다. 일단 내고 올게요. 과제 제출하고 오겠습니다. 다 왔다. 아직을 놔두고 갈 뻔했어요.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A few moments later. 조교님이 퇴근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5시 퇴근인데 왜 지금 하셨을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냥 문 앞에 두고 오기에는 조금 주말 내내 없어질 위험도 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문 밑에 보니까 미세한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밀어넣고 왔습니다. 잘 되겠죠? 이게 지금 찍고 있는 게 아마 지금 브이로그의 시작 부분? 네, 첫 부분일 텐데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지금 엄청 추운데 날씨가 더워요. 더워. 이제 집에 가서 밀린 집안일도 조금 하고 또 제가 그 광고 받은 것들 그 요즘은 다들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유튜브나 BJ분들 사이에서는 숙제라고 하던데 그것도 해야 되고 오늘 좀 할 일이 많네요. 일단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새해가 밝았고 새벽 3시, 4시? 시계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는데 사실 이번 20년도? 2020년도는 뭔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할 추억 없이 금방 훅 지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너무 또 힘든 한 해였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가 밝으면서 코로나도 종식이 돼서 예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랬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물론 저도 힘들고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새벽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이고요. 네, 거실입니다. 저기 보시면 창문이 보이시죠? 가끔씩 여기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창밖을 보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차도 잘 안 다녀요. 네, 제가 앉아있는 곳 맞은편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이 있는데 요즘에는 외출할 일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거울을 안 본 지 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할 게 없네요, 새벽에.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면 오늘 먹었던 밥, 설거지를 할 거고요. 설거지를 하고 나서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지금은 뭘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 나중에 몇 시간 뒤에 먹을 아침을 미리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요리를 할 건데 그냥 거창한 거 말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볶음밥? 볶음밥 해가지고 미리 좀 만들어 놨다가 영상 편집하고 또 뭐 이것저것 밀린 일도 좀 하고 아침에 데워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요리하는 콘텐츠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었는데 사실 요리하는 영상도 많이 올렸어요. 많이 올렸는데 그거는 별 반응이 별로 없었고 시청자분들이 브이로그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요즘에는 브이로그만 찍고 있는데 이제부터 간간이 브이로그에 요리하는 것도 조금씩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 자취하시는 분들이 금방금방 따라하기 쉽게 볶음밥. 제가 볶음밥도 장인이거든요. 볶음밥 하는 거 찍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설거지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네, 지금 설거지 다 했고 볶음밥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은 4시 9분인데 쌀이 다 떨어졌네요, 집에. 그래서 지금 밥 사러 가기가 귀찮죠. 네, 귀찮아서. 그리고 밖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미리 요리를 해놓는 것보다 우선 제가 밀린 일이 조금 있어요. 광고 받은 것도 편집을 해야 되고 또 브이로그 영상도 편집을 해야 돼서 요리 영상은 다음 편에 올리는 걸로 하고 우선은 영상 편집을 저는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공간이고 외출시나 어디 간단한 작업들은 맥북으로도 하긴 하는데 거의 주된 작업은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래서 일단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저는 이렇게
모니터를 두 대를 쓰고 있어요. 두 대를 쓰고 있는데 듀얼 모니터로 두 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모니터는 좀 많이 오래돼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냥 파일 같은 거 불러올 때만 보는 용도고요. 주된 작업은 다 여기서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키보드 있고 요거는 제가 입술이 건조해서 틈틈이 바르는 립밤. 그리고 요거는 마우스인데 요것도 그렇게 좋은 마우스는 아니에요. 그냥 쿠팡에서 간단하게 쓰려고 산 마우스인데 오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무선 마우스인데 요게 요 버튼을 누르면 PC에서 쓸 수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맥북에서 바로 쓸 수 있어서 좀 자주 쓰고요. 요게 요 마우스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요거는 무서운 마우스라서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 요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요거는 이제 제가 뭐 가끔씩 메모해야 되거나 뭐 받아 적어야 될 때 쓰려고 여기 놔뒀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패드가 있긴 한데 거기에 적는 것보다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서 요런 데 많이 적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제 휴대폰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그거 SD카드 그거 리더기, 영상 찍은 거 꽂아가지고 컴퓨터 연결할 때 쓰고, 요거는 리모컨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네, 요렇게 불을 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색깔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분위기 내고 싶을 때 요런 불빛을 켜놓고 뭐 음악 듣고 가끔씩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꺼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마이크가 하나 있고요. 요거는 이제 ASMR 하려고 샀던 마이크인데 제가 먹방을 너무 맛없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쓰는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명 이렇게 있고 끝. 저 같은 경우는 편집을 뭐 이렇게 따로 전문적으로 배우진 않아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조금씩 배웠는데 복잡하게 편집하진 않아요. 막 어떤 많은 기술이 들어간다거나 그러진 않고 최대한 감성적이게 편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게 편집을 하는 방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고 그냥 평소에 영화 같은 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면서 되게 감성 있다 이런 장면들을 머릿속에 좀 저장을 해놓고 어떤 구도로 찍었는지 그런 것들을 유심히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좀 음악 고르는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에 시퀀스라고 하거든요. 시퀀스. 시퀀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통 다른 유튜버 분들 시퀀스를 보면 굉장히 막 복잡해요. 막 클립도 많고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단순하고 단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인데 요게 시퀀스인데 굉장히 뭐 없죠. 별거 없어요. 제가 영상 편집하는 방법은
그냥 단순한 컷 편집이랑 자막 그리고 음악 요게 답니다. 그래서 가끔씩 영상 편집하는 거 조금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딱히 뭐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편집하는 거라서 딱히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다 끝나가서 새로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또 시국도 시국인지라 방을 직접 알아보러 다니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요즘은 어플이 잘 돼 있어가지고 틈틈이 어플로 이렇게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항상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해가지고 전화를 하면 그 집이 방금 나갔대요. 그러면서 비슷한 다른 집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허위 매물 그건가 싶고, 방을 또 보러 가면 또 사진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괜히 헛고생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앱은 대부분 직거래 매물들이라 허위 매물 같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혼자 산 지 꽤 돼가지고 이사를 여러 번 했어요. 해오면서 피터팬이 어플로 나오기 전에 카페? 블로그? 그런 식으로 운영될 때도 많이 활용했었는데, 이번에 어플로 이용하게 돼서 너무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어플을 보시면요, 이렇게 많은 직거래 매물들이 있고요. 직거래 매물들이다 보니까 과장된 사진, 광각 렌즈 이런 걸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일반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어서 직접 보기 전에도 어떨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사할 때 많이 설레잖아요. 이렇게 이사할 이쁜 집 보고 있으면 사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집도 괜찮은 것 같고, 아까 찜해놨던 그 집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선 이거 찜해놓기 해놔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상담 예약 버튼이 있거든요. 예약 버튼 누르고 연락처랑 궁금한 점을 남겨놓으면 바로바로 금방금방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사는 해야 되는데 발품 팔 시간은 없고, 또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집 저 집 여러 군데 잘 따져보고 이쁜 집으로 마음에 드는 집으로 한 번에 이사 가고 싶으신 분들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어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허위 매물에 속아서 인력 낭비, 시간 낭비 그만하시고요,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어플 통해서 좋은 집, 이쁜 집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시간에 쫓기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올렸던 영상 중에 제 마음에 드는 영상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좀 부끄럽고 그래요. 지우고 싶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조금씩 더 정성? 노력을 더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긴 했는데 뭘 딱 이렇게 알려드릴 것이 없네요. 없고, 여러분들이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먹방 브이로그 해달라, 아니면 뭐 운동하는 거 브이로그 해달라, 뭐 그런 것들은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역량이 모자라서 사실 다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편집도 해봤는데 이건 너무 아니다, 이상하다 해가지고 대부분 못 올리고 지우고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제가 역량이 될 때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할 예정이고. 아, 그리고 제일 많이 문의하시는 거 인스타그램 안 하시냐, 인스타그램 개설해달라, 그런 댓글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 했었고 한때는 거기에 막 완전 혈안이 돼가지고 매일 사진 찍어서 올리고 맨날 스토리 막 올리고 그랬는데, 안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안 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안 하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하면서 시간 낭비라는 생각, 내가 계속 여기에 매달려 있는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막 팔로우가 막 많거나 뭐 엄청 유명한 그런 인스타 계정을 운영했던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팔로우가 몇 명 없어서 걸릴 일이 없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 사진으로. 가끔씩 이렇게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DM 오잖아요. DM 오면 저도 모르는 여성분들이 소개팅 어플 이런 데서 저랑 뭐 연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구글링을 해봤더니 지금 이거 인스타 아이디가 뜨더라. 그래서 다이렉트 해본다. 혹시 본인이 맞냐? 다 보면 제가 아닌데 저인 척 하면서 뭐 여성분들을 만나려고 하는, 사실 제가 아니니까 만나지는 못할 텐데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두 분이 아니라 여러 명이고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가지고 인스타는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또 사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한다고 하는데 인스타를 계속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인스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한다면 꼭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인스타를 하게 되면 팔로우 많이 해주실 건가요? 팔로우가 좀 저도 좀 많았으면 하는, 저는 약간 내성적인 소심한 관종이거든요. 그래서 좀 팔로우가 좀 많아지고 싶다 하는 그런 좀 욕심 아닌 욕심도 있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인스타그램을 하게 되면 좀 많은 팔로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별거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영상 분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뭐 별 탈이 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른 이유로 우울하신 분들도 있고 행복하신 분들도 있고 다들 그럴 텐데 모르겠어요. 새벽이라 가지고 제가 약간 이상해져서 이런 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오글거리는 말을 잘 못하는 편인데 네, 아무튼 구독하라는 건 아니고요. 영상을 항상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 감사드리는 만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해 인사를 못했잖아요. 이게 새해 인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021년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한 해라서 여러분들하고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에서 다시 없을 멋진 한 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